사무총장 박병광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원금 각지에서 뭐다 하시지 않고 오늘 신고 달사 와불 부처님 점안식에 동참해 주신 대덕 큰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 관계자들 분들께서도 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불자님들과 그리고 각 지역의 대표 원장님들께서도 많이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8년 신고달사에서 와불 부처님 점안을 봉행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사부대중 다 같이 삼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진 큰 스님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상임고문 법현 큰 스님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문위원 법유 큰 스님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부회장 스님 윤탑 스님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 월현 스님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종무 진호 스님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성원사 명호 스님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홍보부장 법초 스님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큰 스님들, 대덕 스님들께서 뭐다 하시지 않고 동참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김병선 과장님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와불 부처님 전환 개요에 대해서 본 신고달사 해주 큰 스님이신 혜성 큰 스님께서 말씀 큰 법어를 내려주시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반배로 삼배 예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오늘 신고달사 주입니다. 제 성납은 이제 62년 됐고요. 또 속세를 나이는 지금 80입니다. 제가 18세에 계룡산 밑에 소림사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심원호 스님한테 머리를 깎고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장 묘관음사 향국 스님한테 또 시공을 하고 향국 스님 앞에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62년째 불문에 기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신고달새 온 지가 꼭 30년 됐어요. 그 다음에 구구달새에서 22년을 살았고, 그래, 여 상결이 여기 터전으로 온 지가 꼭 52년 됐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제가 뭐 각 사찰마다 가서 저 거주했던 걸 다 일일이 얘기는 못하겠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불 부처님을 저만 올리게 돼서 굉장히 같은 교구에 이런 경사가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반가운 일입니다. 격려사 결실의 계절에 와불 부처님 점안 법회를 봉행하시는 신고달사 주지 혜성 스님께 진심으로 축하 올립니다. 그리고 금방 맞이합니다. 네, 축하해 주시고자 귀하고 바쁘신 일정에 경기 동부교구 종무원 지방종회의장 법성 스님과 지방종회의원 스님들과 경기 동부지역의 원로중진 대덕스님들 그리고 교구 사암연합회 주지스님들 또 경기 동부교구 주지스님들 여주군 관내 기관장님 내외 육부대중 모든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달사의 옛터 인근 위치에 한국불교태고종 신고달사가 조성된 절도골은 산교리에서 으뜸되는 마을로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드디어 맑고 향기로운 도량 우두산 신고달사의 여러 인연 공덕으로 또 다른 역사가 새겨질 와불 부처님이 나투셨습니다. 여주 시민들이 복이 많아도 아주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고달사 주지 혜성 스님은 수행자로서 왕성한 전법포교 원력을 겸비하셨고 다양한 수행 능력과 뛰어난 가피력으로 포교에 진력하셨으며 대중에게 행복한 자비나물 나눔을 일깨우며 많은 활동을 하신 큰 스님이십니다. 금일 태고종 신고달사가 와불 부처님 봉안법회 봉해 시점으로 여주를 거쳐서 퍼져나가 신고달사 혜성 스님의 수행 능력의 가피력이 대한민국 전체를 울려서 사부대중에게 다양한 대중불교와 생활불교의 역할을 하는 빛나는 도량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몇 년 동안 불사에 정진하시느냐고 노고가 크셨던 신고달사 대중 스님들과 신도회 불자님들께도 와불 부처님께서 내려주시는 자비 강명으로 행복의 꽃비를 듬뿍 맞으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축하드리기 위해 소중한 동참을 하신 희유한 인연 공덕이 육부대중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여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며 모든 업장이 모두 소멸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불기 2568년 10월 25일 한국불교태고종 경기동부교구 종무원장 현중합장 큰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지신과 철룡이 산보를 보호하시고 산신과 국사가 상서롭게 도우시는 맑고 향기로운 도량 우두산 신고달사 열반상 조성불사를 경하드립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남기신 열반송은 자등명, 법등명, 자귀, 법귀였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며 스스로에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와불이라고도 불리는 열반상에는 불교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열반이란 고통, 욕망, 자의식이 없는 초월의 경지에 다다른 상태를 말합니다. 깨달음에 의한 업보와 윤회에서 해방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열반의 또 다른 이름은 정멸이며 해탈입니다.
열반사는 단순한 불상을 넘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마지막 화두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좋은 날, 이 뜻깊은 자리에서 자비하신 부처님의 말씀인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마음으로 와불 부처님을 칭견하고 수행정진하며 또한 다같이 미래의 부처님으로서 보살도를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장엄한 대작불사의 원력을 세우신 해성 큰 스님과 자공 스님 그리고 견다이 총무님 그리고 임성선 보살님 모의보살님과 이름 없이 한마음 한정성 보태어주신 모든 불자님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하며 병환 중이신 성공 스님의 속득해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성덕으로 삼라만상이 온 생명들을 풍성하게 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석가모니 부처님 와불 봉불식을 준비해 공을 들이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석가모니 부처님 와불조승에 수고하신 박병광 총장님과 불자 여러분이 공덕을 찬탄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부대중 모두에게 큰 복덕과 성불 인연을 지으시길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려시대 선종사찰로 유명했던 고달사의 애터 인근의 신고달사에 이처럼 거룩한 부처님 와불을 조성하고 봉불식을 갖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봉불식은 부처님을 새로 모셨을 때 생명력을 갖춘 불상으로서 증명을 받아 기이 대상으로 모시는 의식을 말합니다. 이 의식의 행함으로 사람이 깎고 다듬고 옷을 입혀 만든 유행의 불상은 육안통, 천안통, 해안통 그리고 법안 불안을 모두 성취하신 부처님 32상과 80총의 만덕을 원만하게 구족하신 신앙의 부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사람의 인연은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이 인연 만나기 어렵다 하였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모두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 참으로 크신 복덕을 지으신다고 봅니다. 인간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부처를 만나고 부처를 법을 들을 수 있는 인을 심었으니 그 결과는 불보듯 의심할 여지가 없이 부처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석가모니 부처님 와불 봉불식에 밝은 세계를 여는 척도가 되고 불자 여러분 앞날에 편안한 나날이 되기를 부처님께 기원하면서 축하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샤 1568년 10월 25일 대한불교 종단 총련 앞에 총재 대원 합장.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주시청 문화예술과장 김병선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충우 여주시장님께서 꼭 참석하고 싶으셨으나 우리 그 박병광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득이한 일정이 있으셔서 못 오셨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신고달사의 와불 부처님 봉안 대법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귀중한 법회를 준비해 주신 신고달사 혜성 큰스님과 불교 사암연합회 지행법진 큰스님을 포함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와불 점안 법회는 깨달음의 상징인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이 땅에 더 깊이 깃들기를 염원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의식을 통해 마음의 번뇌를 내려놓고 함께 화합하고 상생하는 길을 찾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법회가 불교계 경사를 넘어 화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우리 지역 사회 발전에 큰 힘이 되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주불교사업연합회 회장 지행입니다. 아무튼 오늘 그 여주시에 경사가 난 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시간에 인삿말이라고는 그 식순에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그 법어를 올려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제가 준비한 인삿말이 있었는데 그 인삿말이 앞에서 이제 우리 혜인 스님께서도 와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법등명 자등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중복되는 말을 또 하게 되면 조금은 좀 식상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상구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구리. 예? 상구리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상구부리 하와중생 여주가 원래 그 절의 도량 전반적으로 절의 도량으로 가람의 도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록사의 천년고찰이 있는데 그 천년고찰이 그 옛날에 고려시대에는 그 하나의 일주문의 역할을 했었다라고 어느 문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문을 통해서 여기 이 지역에 구구달사짜리가 지금 유물로만 남아있는데 구구달사의 가람이 아마 그 대작을 이루는 큰 그 가람이었었고요. 그 가람이 지금도 보존은 되고 있는데 그 구구달사를 창건하신 분이 고달이라는 사람과 소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달이라는 사람과 소달이라는 사람. 그래서 고달과 소달은 형제였었습니다. 그 형제가 이 고달사를 창건을 하게 됐고 그러한 계기로 해서 형제 이름을 따서 아마 고달사로 이렇게 절명이 내려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시작이 돼서 여주에는 또 고찰인 흥왕사가 있습니다. 그 흥왕사에 자리하고 있는 산하라에 흥왕사가 있는데 그 흥왕사를 깔고 있는 산명은 소달산입니다. 소달산. 그래서 그 고달의 아우 소달이 흥왕사를 창건을 하게 되는데 그 창건을 하기 위해서 백일기도를 합니다. 근데 백일기도를 하고 백일기도를 회향을 한 다음에 절자리를 알아보러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그 백일기도가 끝난 즈음이 여름이었었어요. 한여름이었었는데 지금 그 흥왕사 자리에 서리빨이 솟아오르더라는 거예요. 올라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기운이 있는 터 같다 해서 그 자리에다가 절을 짓고 그때부터 아마 그 절명은 사실은 설랭이절로 눈설자에서 설랭이절로 지금도 그 지역 어른들은 설랭이절 하면은 흥왕사가 설랭이절이라 하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주 지역은 나름대로 불법의 도량으로 이렇게 쭉 내려왔고
또 이렇게 상굴이라는 이름도 거기에 맞는 상고부리 하와중생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내서 따온 그 고을 이름이 상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주에 이렇게 왔다만 가셔도 여러분들은 큰 복을 이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박수를 치시려면 크게 치셔야 돼요. 저는 큰 거를 좋아하지 작은 거는 좀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불이라는 와불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와불. 왜 누워 계실까, 부처님이?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보면 항상 정자하고 반가자나 뭐 정자하고 앉아서 수행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와불은 누워 있잖아요. 그죠? 누워 계시잖아요. 우리가 누워서 기도한다라는 생각을 해봤나요? 예? 안 해봤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와불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열반상을 의미하는 것이 와불입니다. 예, 열반상. 그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 공양을 들었던 것이 무슨 공양이라고 그러죠? 예? 준다의 공양이라 합니다. 예, 준다는 그 인도에서, 인도가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 대장장이었었어요. 대장판을 운영하는 대장장이었었는데 그 준다가 부처님께서 그 지역을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름대로 음식을 공양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음식은 이제 귀한 음식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귀한 음식이 바로 돼지고기를 준비하게 돼요. 근데 인도가 더운 나라인데다가 대장간에 보관을 하고 있으니 그 돼지고기가 하루 이틀이면 상하잖아요. 예. 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상한 음식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예? 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상한, 음식을, 그 공양을 받습니다. 상한 걸 알면서도 받게 돼요. 왜? 준다에게 복을 짓기 위해서. 공양을 올리는 자에게 복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음식을 공양을 드시고 나름대로 병석에 누우시게 되고 그 병석에 누우시면서 열반하게 된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누워서 바로 이제 열반 내들기 전에 누워서 마지막 법을 전하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누구한테 전했느냐? 아난에게 전하게 된 겁니다. 아난에게.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고요. 아무튼 오늘 긴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 와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행의 최종적인 절정에 이르는 그러한 해안의 눈을 상징하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한을 뜨게 하는 그러한 눈을 상징하는 것도 와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우리는 무슨 눈을 뜨는 거죠? 무슨 눈을 떠? 안입이 설신이 거기에 해당하는 눈인가요? 네? 마음의 눈이죠. 마음의 눈. 그래서 마음의 눈은 우리 눈은 두 개밖에 없어요. 마음의 눈은 천수천안입니다. 천의 눈도 가질 수 있고 마음 안의 눈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이라는 것도 마음의 눈을 상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셨지만은 부처님의 모습은 온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부처님의 가피는 영원하다. 영원하다. 응? 그것이 십계도에서 육도윤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육도윤회를 벗어난 영원한 세계 바로 그 위에 성각의 세계가 있죠. 예? 성현의 세계가 있죠. 그리고 보살의 세계가 있고
또 그 후에 바로 부처님의 세계가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원한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신고달사의 와불 부처님, 저만을 시계 오신 모든 불자님 사부대 중에게 아마 큰 원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러한 자리를 거룩한 법석을 준비해 주신 신고달사의 혜성 큰스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혜성 큰스님께서는 아까도 개회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출가한 지가 60년이 가까운 그러한 출가 생활을 해오셨고요. 우리가 한평생 오막살이 짓기도 힘듭니다. 오막살이 한 채 짓기도 힘듭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 가람 들어오니까 어때요? 예? 대단합니다. 한 생에 이러한 가람을 불사한다는 것은요, 정말 큰 법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자그맣게 드리면은 인도 전역을 통일한 왕이 있어요. 인도 전역을 통일한 왕이 누구죠? 아쇼카 아닙니까? 아쇼카. 아쇼카 대왕이 부처님 살아생전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어요. 예. 준다만이 아니라 공양을 올렸는데 무슨 공양을 올렸느냐? 그때 그 아쇼카 대왕이 모래 공양을 올립니다. 모래. 예. 흙 공양을 올려요. 그러니까 아난이 옆에서 있다 부처님이시여 어찌 그 흙 공양을 받으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가 음식을 발효해 받는 음식 공양은 지금 먹어서 금방 소화하면 끝나지만 이 흙 공양야말로 영원한 법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영원한 법이냐? 그 흙으로 움막에 들어오는 바람이라도 막을 수가 있고요. 그 흙을 통해서 건물을 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흙을 흙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공양의 공덕으로 아쇼카가 부처님 사후 200년 후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도 전역을 통일하는 대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공양의 공덕이 얼마나 큰가, 소중한가. 오늘 오셔가지고 물론 큰 원을 이루시고 법을 나름대로 받으시려고 이렇게 동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법을 받기 이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공양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공양. 오늘의 여러분들의 공양을 통해서 모두가 성불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 중에서 금강경 사국에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네, 그 사고계를 제일 좋아하는데 우리가 현상이라는 부처님께서도 지금 뭐 사후에 2000년이 넘도록 우리에게 가피를 내려주시는 것도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어떠한 그런 현상으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모든 어떠한 법으로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부처님의 그러한 법을 계속 받고 있다. 법계의 세계에서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모두가 부처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오늘 오신 모든 큰 스님, 대대 큰 스님과 또 이렇게 불사를 위해서 소개해 주신 우리 총재님께도 큰 박수를 드리고 모두가 성불하는 좋은 날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은저주불교 사암연합회 총무 진우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총장님께서 공로패를 받으시는 동안만 제가 잠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로패 박병광 총장님이시고요. 법명은 도암이십니다.
귀하는 신고달사 와불 부처님 불사에 적극적인 공덕을 쌓았기에 법사의 대표로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로패를 드립니다. 불기 2568년 10월 25일 한국불교 태고종 신고달사 주지 해성 합장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패 민정필 귀하는 한국불교 전통문화예술적으로 와불 부처님 조성에 있어 공로가 지대함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불기 2568년 10월 25일 한국불교 태구종 신고달사 주지 해성 합장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부처님의 정법 받드는 정법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무한한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한국 불교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어 와불 부처님 봉헌 불사를 기념하여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불기 2568년 10월 25일 한국 불교 태구종 신고달사 주지 해성 합장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